안녕하세요. 데이바이 주리 한인사 최주리입니다. 여기는 베트남의 호치민인데요. 8월 3일부터 5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비엔남 메디팜 엑스포가 열려요. 그래서 제가 호치민에 있는 SECC를 찾아와서 오늘 여러분에게 엑스포를 구경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한의학산업진흥원의 도움으로 한의학 관련 업체 11곳이 나왔거든요. 우리 창덕궁 한의원도 같이 홍보를 하러 나왔어요. 이번 엑스포의 관전 포인트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늘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의약품이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헬스케어 디바이스가 얼마나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세계적인 동향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안쪽에는 부스가 열려 있고 이렇게 강의도 열리고 있어요. 여기에 부스를 차려서 나온 업체들이 자기네들의 상품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저도 그 유전자 체질 검사랑 한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PT를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그냥 나왔어요. 이게 포토홀이에요. 창덕궁 아니면 어디 있게요? 이거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옆으로. 한글을 모르니까 아마 로고를 이렇게 놨나 봐요. 튀는데 너무. 한국에서도 연합 부스로 나왔거든요. 여기가 우리 한의학을 홍보하는 부스예요. 디자인 면에서나 이 배치 면에서나 또 입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여지는 그런 위치라 가지고 이번에는 자리가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1개 업체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창덕궁 한의원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수출하는 회사, 그다음에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우리 홍채로 진단하는 박성일 한의원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침 제조하고 수출하는 SMC 침 회사도 같이 나왔어요. 여기가 저희 부스예요. 유전자 체질 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데이바이주리 구독해주는 구독자분들에게 경호과 하나씩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물론 복용 방법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이번에 만들어서 나온 브로셔인데요. 창덕궁 한의원에 대한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창덕궁 한의원만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설명해놨어요. 저희가 맞춤 한약을 하기 위해서 기본 검사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혈액 검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진맥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전자 체질 검사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한약을 한 달이나 석 달이나 또 많게는 5개월 이상 드셔야 될 분들에게는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분당으로 이전하면서 한의원 아래층에 미인당이라는 에스테틱을 주었잖아요. 미인당과 함께 피부 관리를 하면서 금침 시술로 리프팅과 주름 개선을 또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갱년기 진료를 보면서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도 있지만 질이완증이나 질건조증에 대해서 굉장히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힘들었거든요. 이번에 진단기기를 도입하고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가지고 왔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요.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높은 이유가 여성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이번에 여기 부스 차려서 나오면서 이 디스플레이가 있고 동영상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엑스포 나오면서 저희가 외국인을 모델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었거든요. 한국어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프랑스 친구인데 이번에 너무 잘해줘가지고 한의원 치료를 이제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침, 뜸, 부항 뭐 다 너무 잘 받았고요. 2층 미인당에서 또 에너지 테라피도 처음으로 제가 해줬어요. 경기도 분당이 의료관광을 하기에는 좀 접근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당 주변에 호텔을 소개하고 또 인천공항에서 분당까지 컨시어지 서비스를 해주고 종로의 창덕궁에 들렸다가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체험하기 위해서 분당에 오고 그런 경로를 잘 담아봤어요. 요거는 경옥고를 연조엑스로 만든 거고 요거는 환으로 만든 건데 요거를 가져가시는 우리 베트남 관람객들은 네이바이줄의 구독자가 되어주시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침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99.99%의 금사가 말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픈 근육이나 근막이나 연조직이나에 안에다가 깊숙이 넣어서 통증 질환에 있어서는 염증과 통증을 제거하고 또 재생을 시키고 얼굴 피부 미용에서는 얼굴에 금침을 넣으면 또 리프팅의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돌돌돌 말려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베트남 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워 하시더라고요. 목금도 휴진하고 와서 환자분들께는 너무 죄송한데 우리 촬영팀이랑 직원이랑 같이 와서 한의학과 저희 한의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갈게요. 이번에 준비해온 것 중에 경옥고가 있는데 경옥고가 뭘로 만들어지냐면 생지황, 복령, 인삼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저희 데이바이줄이 촬영에 생지황이랑 인삼 찍으러 금산에 가고 복령 찍으러 장흥 갔다 왔잖아요. 그 유튜브를 다 이렇게 링크 걸어놨어요. 혹시라도 보시면 자세한 설명 들으시라고. 지난번 웰니스 투어리즘 엑스포 나갔을 때는 일본 구독자분들도 생겼고 이번에 베트남 엑스포에서는 또 베트남 구독자분들이 생겨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외국분들도 좀 계시니까요. 댓글에 인사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부스는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제가 그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각 나라에서 연합으로 들어온 부스들이 많아요. 우리 부스 앞에 있는 부스가 어디냐면 뉴질랜드 부스예요. 여기서 인상적인 건 GMP, RMP, 할랄, 또 CNCA라고 요거는 아이들 분유 만들 때 공정에 대해서 중국 그 기준인 것 같아요. 우리 부스도 굉장히 좋은데, 그죠? 잘해놨죠? 잘해놨는데, 옆에를 보면, 너무 디자인 면에서 완전 타 부스를 부러워하는 엄청 삐까뻔쩍하게 들어온 부스가 있어요. 여기가 땅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도시인데, 러시아랑 베트남이랑 같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교류가 좋아서, 이렇게 크게 부스를 해서 의료기기, 뭐 의약품 해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이쪽 먼저 가볼게요. 이쪽 가보면 중국에서 오신 부스인데 눈에다가 붙이는 패치, 그 다음에 복부, 요통에 붙이는 패치. 그리고 한국에 한의학관도 들어와 있는데요. 또 다른 부스가 강남구에서 의료관광 부스를 가져왔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성형, 피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담 부스를 많이 만들어 놓고 바로바로 이제 환자를 유치해서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셔요. 또 국가별로도 부스를 만들어서 들어오고 여기는 중국의 허베이성에서 같이 연합으로 들어온 부스인데 날개를 달아가지고 좀 특이하고 예쁘죠? 아직 다 둘러보진 않았는데 지금 의료기기나 병원 개설할 때 쓰는 그런 소모품들에 대한 부스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제가 원하는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주수는 또 많지 않은데 후지나 이게 보이네요. 후지나. 네. 아, 일본 기업이구나. 일본 기업에서 들어온 건강기능식품 회사인데 제품 보여드릴게요. 여성질환이나 뭐 유산균이나 마그네슘. 작년에 방문한 자연식품 엑스포에 비교하면 건강식품에 대한 종류들이 다양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요거 보여드릴까요? 하노이 앰뷸런스. 하노이의 앰뷸런스는 이렇게 생겼대요. 여러분들 응급차 내부 본 적 없으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의료기기가 이게 심장 압박을 기계로 CPR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래요. 제가 엑스포 여기 돌아다니다가 눈에 유일하게 들어오는 업체여가지고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떤 회사인가요? 아, 네, 저희 회사 이름은 웨이젠이라는 회사고요. 저희는 이제 의료 AI 쪽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치 때 저희 가져온 제품 웨이메이드 코프라는 제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기침 녹음을 하면 인공지능이 이제 기침 소리를 분석을 해서 본인의 호흡기 건강 상태를 3단계로 알려주는 제품이에요. 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시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저희가 베트남 페이지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기침음을 녹음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침음을 녹음을 하면 이렇게 결과 페이지가 초록색 신호등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노란색은 조금 걱정이 된다. 빨간색은 빨리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분을 만나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염증과 뭐 가래의 정도가 어느 정도고 이게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네요. 일단 기침음 소리를 판단을 해서 이제 호흡기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웰니스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이게 지금 한국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올해 초에 지금 런칭을 했고요. 네. 지금 한국에 저희 이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B2C는 아니고 B2B여서 뭐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나 IoT 회사랑이나 저희가 콜라보해서 저희 이제 호흡기 소리를 분석하는 기술을 납품하는 형태로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환자들한테도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이렇게 원장님처럼 뭔가 헬스케어에 열려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본인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문의 주시는 경향도 있으세요. 그렇구나. 요즘 한의사가 초음파를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부어 보이는데 이게 뭐 안에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직접 초음파 대보고 결절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판단하기도 하고 삐었을 때도 진짜 골절이 됐는지 안 했는지 알고 나서 골절이 안 됐으면 이제 치료를 그런 시스템이 엄청 필요한데 맞아요. 내시경도 이제 뭐 식도나 위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염증이 심하다 그러면 또 다른 치료 안 심하다 그러면 또 저희 한의원에 살 수 있는 치료 이런 게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의원 내원하시기 전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뭐 재진화를 오기 전에 중간중간에 호흡기 건강 상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움 주고 실제로 심각해지면 바로 이제 한의원 와서 진료 받고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당장 해보겠어.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 볼래요? 유전자 동의보감 사업단. 이거 뭐예요? 네, 저희 대표님이 이제 카이스트 출신이신데 이제 카이스트 쪽의 대표님께서 회사를 설립하시고 초반에 이제 뭔가 사업 구상하실 때 카이스트 동의보감 유전자 사업단이랑 이제 회사 관련해서 방향 사업 방향을 정할 때 여기랑 논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MOU 체결하시고 초반에 하시면서 유전자 동의보감 사업단이랑 같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MOU를 체결하셨거든요.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체질 구별을 좀 더 확실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유전자 체질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 대표님한테 삼성동 소재에 있으면 언제든지 하면 맛있는 차 주시나요? 그럼요. 제가 따뜻한 차 준비해놓고 가겠습니다. 맛있는 다가 그럼 한번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나온 11개 업체 중에 침 제조회사 같이 나왔어요. SMC 침은
저도 환자들한테 쓰는 침인데 이거 일회용이거든요. 한번 환자들한테 놔드리고 버리는 일회용 침인데. 반갑습니다. 네네네. 여기 오셔가지고 소득이 있으셨다고요? 아, 네. 아, 다행히 와가지고. 네네. 근처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사분이신데 같이 유통업도 하시나 봐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 물건을 좀 관심 있게 보시더니 샘플도 가져가시고 자기 병원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아, 그럼 양방 한 방이 같이 있는 병원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병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베트남 진출은 처음이신 거죠? 네, 근데 베트남 시장을 보고 왔는데 네. 은근히 또 미얀마 유통업 분이랑 또 명함도 주고받고 인도네시아 분이랑 이제 또 명함도 주고받고 생각보다 베트남 시장을 찾으러 와서 다른 나라 개척도 될 것 같은 기회가 너무 좋다. 네. 우리 침이 중국산도 있고 국내 제조도 있는데 국내 제조되는 침 회사가 국내에 몇 군데나 되죠?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네 군데 회사가 우리 전국의 한의사들한테 침을 유통하는 걸로는 솔직히 좀 부족하잖아요. 지금 전국의 침 유통 시장이 감사하게도 중국 제품보다 한국 제품을 많이 선호를 하시고 그리고 네 군데 업체에서 한국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또 다 유통이 되고 있죠. 저희 네 군데에서 전국으로 다 유통되고 있고 그중에서 네 군데에서 상위권을 차지를 하려고 노력 중이고 네. 수출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이제 중국 제품이 많이 널려져 있지만 한국 제품이 또 K-POP 영향으로 많이 선호를 하시고 중국 제품보다 확실히 자립감이라든지 그런 제품 퀄리티가 더 높다고 판단을 많이 해주셔서 점점 좀 해외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침 소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외 판로를 계속 확장시키는 방법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네네. 해외 시장이 아무래도 저희 국내 많은 한의사분들 노력 때문에 점점 한국 제품, 한국 이제 한의학에 관한 홍보가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서 네네. 그 덕에 저희 제품도 더 많이 해외로 나갈 수 있지 않나 네네. 싶습니다. 네네. 몇 시간 안 남았지만 더 많은 소득을 좀 얻어 가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기기 업체들은 굳이 제가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러 나온 업체 같아요. 약재들이 쭉 볼까요? 백출, 소해양, 후박, 사삼, 강활, 반아, 법반아, 법제한 반아 종류들이 저희가 다 처방내고 있는 약재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향이나 뭐 백두구나 이런 약재들은 우리나라에선 나지 않아요. 정향 외에 그 치과야 소독약 냄새 나는 약재라 그랬잖아요. 향낭주머니 쓸 때도 썼고 복통도 치료하고요. 백두구는 아이들 밥 안 먹을 때 소화 촉진하는 그런 약재인데 이 약재도 정말 많이 쓰는 약재거든요. 이건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아요. 이건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알아보고 싶었던 거는 산조인이었는데 요즘 우리나라 산조인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산조인에 면산조인, 원산조인이 있고 면산조인은 약효가 덜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데 원산조인 가격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트남 왔을 때 혹시 여기가 열대 아열대성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약재에 산조인이 있어서 그거 있나 알아봤는데 아직 발견은 못했어요. 병의원에서 쓰는 추출기계 이런 것도 있고요. 수술도구, 진단기계, 환자 재활에 필요한 물품들도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기업이 호주에 있고 OEM으로 만드는 업체인가 봐요. 비타트리라고 보여드릴게요. 드리고 제품들이 이렇게 은행잎 추출물, 그다음에 아이들 먹는 칼슘, 프로폴리스, 그다음에 이거 대게, 엉겅퀴, 밀크시슬,
디자인도 그렇고 브랜딩 된 게 되게 고급스럽고 부스도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예쁘게 잘 해놨죠. 이런 것도 이쁘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식품의 판매 매뉴얼이라는 게 성분을 나열해서 그 성분에 대한 효과로 찾아먹던가 아니면 질병과 식품을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만약 통풍 있으면 뭐 이걸 먹고 류마티즘 있으면 이걸 먹고 뭐 고지혈증이 있으면 이걸 먹고 이렇게 병명과 연결시키는 게 아직까지는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몸에 따라 같은 질병이라도 내 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같은 성분이라도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게 되면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지나오다 보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접했던 기계가 지금 부스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러시아 과학자가 개발을 했어요. 어떤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그 오장육부의 에너지를 측정을 한 다음 뭐 뭘 먹으면 좋다, 어떤 보석을 하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솔루션을 제안을 해주는 건데 보여드릴게요. 일본 기업이에요. 나오기는 부스 차려 나오기는 일본에서 나왔고 메타트론이라는 기계인데요. 이렇게 보면 기계 모양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머리에다 끼고 조금 지나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제 소견으로는 유의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데모만 받고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쿠팡 검색하면 이거 팔아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3일에 걸쳐서 엑스포가 오늘로 다 끝이 났어요. 여기 보면 다들 짐 싸고 계시는데 저희들 역시도 나와서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이 고민하고 배워가는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과연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맞춤으로 줄 수 있는 개별화된 매뉴얼을 누군가가 들고 나왔을까? 하고 쭉 다 둘러봤는데 제가 만족할 만한 그런 것들은 찾지 못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소득이 있다면 같이 나온 11개 업체 우리의 한의원 중에 박성인 한의원에서 같이 나왔는데 홍채 유전체제의학회에서 가지고 나온 이 진단 방법을 좀 더 연구하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제가 하고 있는 유전자 체질 검사와도 같이 접목시켜서 임상에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초는 모든 사람들을 맞춤으로 가려주기 전에 홍삼 적합도를 먼저 만들어야겠다. 이 결심을 정말 강하게 하고 갑니다. 저는 이거 하나로도 이번에 큰 소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참여할 생각이거든요. 각국의 베트남에 모이신 주변의 동남아 분들 또 아랍에서 오신 중동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뭐 러시아,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한국의 한의학과 또 제가 하고 있는 유전자 체질 검사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또 3일에 걸쳐서 제가 만나 뵈었던 베트남 현지의 구독자분들께도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